저희 멤버 소개합니다. 어머니. 어머. 아, 진짜. 자, 저희 멤버 소개합니다. 어머니. 자, 저희 자랑스러운 멤버 우리 어머니께서 정현양을 위해 편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정현양 그리고 우리 형제분들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딸 정현아, 처음으로 너에게 28년 만에 쓰는 러브레터라서 가슴이 설레고 벅차는구나.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 엄마는 기쁨과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너는 엄마 삶의 꿈이고 희망이 되었단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한창 사춘기 때 아빠 사업이 힘들어져서 바쁘게 사느라 엄마가 네 옆에서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해준 게 없어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자라준 네가 고맙고 대견스럽다. 이제 너에게 새로운 동반자가 생겼으니 앞으로 엄마는 우리 딸이 몸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으로, 또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길 바란다. 사랑은 서로 인정하고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섭보다는 온전하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부모님 공경 잘하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우리 딸이 되길 바란다. 엄마는 너의 거울이야. 네가 울면 엄마도 따라서 웃고, 네가 울면 엄마도 따라서 울어야 하는. 부디 엄마에게. 항상 내 곁에는 너를 사랑하는 아빠, 엄마, 그리고 든든한 동생 세미 정배가 있으니 힘내고 파이팅해라. 사랑한다 정현아. 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야, 정말 우리 오늘 너만 정말 우리 오늘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부 박정현양의 눈에서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떨어지고 있네요. 예. 우리 정현양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어머니 덕분에 아주 눈에서 보석이 뚝뚝, 예, 오늘 호강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제 무뚝뚝하신 어머님이래요 평소에. 우리 따님도 그렇고. 근데 오늘은 그 어떤 이상의 어머니보다도 훌륭한 또 표현을 해주셨는데 거울이라고요. 예,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바로 실행해야죠. 저희의 노래 그대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대라는 가사가 나올 때마다 우리 신랑 보승재 군이 신부의 아름다운 볼에 입도장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나요? 자신 있나요? 네. 정말입니까? 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이제 몰다간 팀의 두 커플을 향한 특히 또 우리 커플을 향한 축가 시작합니다. 우리 이진 씨